이 공황장애는요,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심한 경우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오늘부터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든 이유는 제가 10년차 공황장애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이나 또 제가 겪었던 오해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질병인데요.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연예인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 갖게 되는 질병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 분 이상은 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거나 적어도 경험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는 감기만큼 흔한 질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흔한 질병인 것에 비해서 우리 안에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인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 건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공황장애 10년 차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거나 격려를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되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드백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 분들은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굉장히 예민하다, 아니면 정서가 불안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주변 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에요. 심지어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도 뿐만 아니라 심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도 되시고 또 많은 위로도 되실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러 갑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또 왜 이러지? 아, 심장이 계속 뛰네. 또 공황발작인가? 아, 약 먹어야 되나? 아, 자네 무슨 일 있나?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데. 아, 네, 과장님.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좀 있어요. 얼마 전부터 생겼는데 지금 조금 힘드네요. 아, 이 사람이 아직 한창 젊은데 공황장애라니. 그거 다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거니까 마음 관리 잘해요. 심리적인 거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괜찮아. 에이, 근데 나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끝도 없었는데. 왜 그래? 요즘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뭐 일찍 퇴근하게 해줘? 어떻게 도와줘야 돼? 말만 하라고.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이 공황장애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몸이 이상이 있다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선 한 마리 구웠을 뿐인데 망가진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막 울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쉽게 꺼지지도 않아서 한참을 막 집안을 들쑤시는 그런 상태가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린 이 어설픈 상황극에서처럼 멀쩡히
그냥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숨이 답답하다든지, 지금 있는 장소를 빠져나가고 싶다든지, 심장이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막 뛴다든지, 손과 발에서 땀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불안감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넥타이를 막 푼다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막 반복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또 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또 그것을 쳐다보게 돼요. 당연히 이상해 보이겠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빼고는 지금 그 상황이 전혀 위협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의 상황 속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만 지금 위험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들 모두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될 겁니다. 아, 저러다 저 사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둘 간의 시각 차이, 즉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 주변인들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이상한 시선으로 인해 또 다른 부담과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주변 분들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변 분들에게 앞선 상황극을 통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극이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심적인 데미지는 저 내용과 제가 했던 이 상황극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한 것, 위해준다고 이야기한 것, 조언해준다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많이들 오해하는 사실 중에 공황장애라는 것이 암이나 골절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큰일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위축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증상이라는 것이죠. 결코 가벼운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흔히 젊고 기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젊고 기운도 있고 운동도 좋아하고 뭐 성격도 강한 분들에게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젊고 기운도 있고 운동도 좋아하고 성격도 강한 분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일례로 연예인들 중에도 김구라 씨나 김장훈 씨, 이경규 씨 같이 성격도 강하고 에너지도 있는 분들이 이런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제가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이 놀라세요. 절대 그렇게 보이시진 않는데 어떻게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뿐만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뿐만도 아닙니다. 제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 갔던 병원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병원에 갔을 때 대기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젊은 분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터프하게 생기신 분들도 있었고요. 수두를 잘 빼입으신 젊고 잘생긴 분도 계셨고 젊은 여성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증상을 갖게 되었는지 저도 의아했고요. 뭐 제가 그 증상을 다알 수는 없겠지만 원인도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공황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오해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어서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마치 내가 조직을 욕하고 존먹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주변 분들이 내가 속한 조직이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넘겨짚는다든지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대답은 아니요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말든가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 증상 역시 몸의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본인과 주변인들 모두에게 적절하다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처방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별 눈치 없이 병원을 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해는 나는 그보다 심한 상황에서도 잘 견뎠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오해의 말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일을 하면 몸이 당연히 망가질 것이니 교체해야 한다 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저마다 다 달라요. 저마다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비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은 일을 하고도 건강한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적게 일한 것 같은데도 몸에 이상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 공황장애를 가진 이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토를 단다거나 나도 버텼는데 너도 버텨야지 하는 기준을 말해버리면 그 순간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공황장애를 가진 이들은 스스로의 동굴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도 몸에 이상이 있어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채 그렇게 외롭게 버텨야 하는 거죠. 오늘은 첫 시간 주변에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인식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게 되는 상처, 부담감, 좌절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는 분명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혹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말고요. 그냥 잘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시면 안아주시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10차례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방법은 나도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또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수고요. 좋아요는 의리고요. 댓글은 사랑으로 해주시고 공유는 마음대로 그리고 필요하신 대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